사찰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생산해 시민에게 소개하는 수덕사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지사 이경진 기자입니다. 수덕사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발굴해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2021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이 지역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의 바나다를 주제로 국보 49호 수덕사 대웅전과 수덕사 노산화불 개불탱 그리기 체험 등이 한창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의 건축적 의미,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짚어보게 되고, 또 노산화불 개불을 직접 그려보고 색채를 해보면서 그 개불 부처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새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수덕사 성보박물관이 주최한 이번 활용 사업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9차례 진행됐습니다. 수덕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코로나19로 지친 산하복지관 이용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이나 어른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갑갑한 현실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다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자유와 문화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산사에서 체험한 개불 그리기와 전문가가 들려주는 수덕사 역사 이야기는 참가자들에게도 새로운 추억이 됐습니다. 좋은 날씨에 와서 어르신들과 대웅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돼서 재밌고 힐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덕사 전통산사 활용 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대안도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